안녕하세요. 할미할비 수제화분입니다. 오늘은 축수철아하고 로다하고 두 아이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로다 같은 경우는 묵은둥이로 해서 이렇게 목대가 엄청 튼실합니다. 그리고 자구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자란 아이를 제가 어제 요 근처 우리 집에서 가까운 농원에 가서 구입한 아이고요. 축수철아 같은 경우도 색감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생얼도 있고 지퍼식으로 이렇게 된 아이를 지금 라쿠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라쿠화분이 색감이 너무 이쁘고 오묘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에 제가 밑에 난석을 깔고 배합토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일단은 이 화분에다가는 루다라는 아이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루다. 루다 아이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주면 너무 새까맣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은 뿌리가 밑으로 잘 내려가고 뿌리끼리 엉키지 않게 이렇게 저는 좀 깊이 심어줘요. 깊이 심어준 다음에 조금 배합토를 넣으면서 위로 자리를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배합토를 넣어주고요. 배합토하고 뿌리하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겠습니다. 화면이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사투렀고 아직까지는 카메라 위치나 제가 잘 잡지를 못해요. 영상 보시면서 부족한 점 많겠지만 이쁘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배합토는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뿌림 마사루 마무리를 한번 해주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봄에는 분갈이 철이라 많이들 다육맘들이 분갈이도 하고 이쁜 아이들 품으로 데려오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봄 같은 경우는 다육이들이 살기가 자리 잡고 하기가 너무 좋죠.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렇게 루다는 일단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번에는 축수철아 이것 또한 난석하고 배합토를 제가 미리 조금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축수철아 같은 경우는 뿌리가 상당히 길었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 줬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잘 어울리는 화분 입구 쪽을 제가 한번 선정을 제 나름대로 이쪽으로 하는 게 더 훨씬 이쁠 것 같네요. 일단 뿌리를 자리를 잡아주고 배합토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배합토와 뿌리를 잘 자리를 잡아주었어요. 이제는 뿌린 마사루 위에 다육이하고 배합토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축수철아 옆 끝에도
그쪽으로 아가아가들이 나오고 있네요. 오, 이쁘네요. 상당히 이쁩니다. 색감이 영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빨갛고 노랗고 그렇답니다. 지금 상당히 이뻐요.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루다하고 루다와 축소철아 이렇게 두 아이를 영상에 올려봅니다. 라쿠화분하고 루다와 축소철아가 잘 어울리는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